막말 또 다소 가벼운 언행, 보수로서 품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내가 막말한 거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말을 막말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아니 말씀하세요. 죽자 시리즈 뭐 예를 들면 예? 죽자 시리즈라고 들어. 그러면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뭐 생적사 뭐 사적생 그것도 막말이네. 뭐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사적생 뭐 그 이야기한 것도 죽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막말이네.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 그 팩트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가 참 제가 이런 말을 냈으면 막말 시비가 안 났을 거예요. 서거하셨다. 그 말했으면 절대 막말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그 막말이라고 하도 그러길래 죽자. 아니 그게 왜 막말입니까? 이수신 장군 말씀하신 것도 막말이고 저는 뭐 말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또. 아니 뭐 저기 유승민 후보한테 뭐 이정희 보는 것 같다. 또 심상정 후보에게 어차피 안 될 후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막말로 비춰지는 거죠. 나도 수 없는 막말 들었습니다.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파렴치하다 이런 소리 안 했습니까? 꼼수 사태 가지고 자기는 사태도 안 하고 에? 자기는 뻔뻔스럽게 내가 그래도 내가 막말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같다. 내가 보니 이정희 같아요 하는 짓이. 그거 아마 동의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내가 이정희라고 이야기 안 하고 또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자꾸 나한테 그 찍고 대들면 내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정희라는 말은 막말 아니죠. 내 막말한 거 있으면 그 유승열 기자. 아니 그러니까 후보님의 그런 언행이 장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혹시 그런 그 옛날에 사실 막말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심했죠. 대통령 짓 못해 먹겠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막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수는 저거는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보수 뭐 어떻다. 노무현 대통령 막말이 제일 심했죠. 그때 언론에서 대통령 품격을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까? 많이 했죠. 그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때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전달하기 쉬운 서민의 소위 말하자면 평균적인 시중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걸 막말로 매도를 하고 난 대통령이 되면 위선을 안 부리겠습니다. 위선 부리고 어떻게 가식적인 말하고 난 그런 거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한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지도자가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되는 닉슨 같은 지도자지 지도자의 말의 품위를 따져가지고 말의 품위는 굳이 말하자면 외교관 만날 때 외국 정상들과 이야기할 때는 품위를 지켜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평균적인 언어로 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걸 갖다가 아주 국민들한테 고담 준논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유순열 기자님 충고를 깊이 새겨들고 집권하면 내가 조심하겠습니다.